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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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 불자 불자 무슨 일이야? 야 짜장 냄새. 와 여기서 바람 때문에 짜장 냄새 엄청나. 짜장에다 이게 돌콩 집어. 바닥까지 들어가? 토토토토. 아 토 들어간다. 야 해물 짜장 해물 짜장. 토 짜장. 토 짜장. 방금 전에 봉목소리요. 아, 봉목소리. 아, 맛있겠다. 와, 미쳤네. 와, 살아있네. 와, 네, 이게 봉목 소리지. 중식 냄새가. 뭐죠? 확 나죠? 확 나네. 메시보다 더 나네. 메인 요리 양장피 탄생입니다. 거북소리 나오는데 또 평범한 미역국은 좀 그렇잖아. 그렇죠. 제가 마라 거북소 미역국? 마라 미역국? 마라 미역국? 대박. 마라 미역국은 이 세상에는 없죠? 없지. 처음. 나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이제 있지? 여기에. 아, 여기에.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이제 있지. 여기에. 다행히. 그러니까 저런 이 세상에 없는 걸 먹으려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맛있겠다. 뽕이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아, 뭔가 화려한 요리가 있어야 되는데 피를 만들어서 양장피를 하나. 양장피가 양장피. 화려하잖아, 색깔이. 어, 근데 양장피 가는데? 양장피. 거기에 이제 전복 몇 개 좀 집어넣고. 너무 맛있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양장피입니다. 아, 그리고 식사 짜장면 해줘. 아~ 거북선 짜장면. 거북선 짜장면. 매력 있다. 거북선 짜장면. 짜장면까지 갑니다. 우리 이원복 셰프님 하면 또 짜장 가야죠. 와. 짜장하오. 마라미역 양장피 거북선 짜장면. 와. 대박. 저희가 이제 보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만 하시죠.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오늘 안 쓰는구나. 아, 이거 안 쓰고. 한 이틀 굳어야 된다고. 굳기 전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난 화구 쓰실 것 같아. 아, 이거는 일단 미역을 데쳐야 될 것 같아. 데쳐야지. 데치고 해서 이제 거북선을 여기다 삶는 게 나을 것 같아. 미역 먼저 데칠까요? 어, 어, 다 데쳐서. 돈도 다 치고. 또 뜨나요? 어, 돈은 양장피 할 때 쓰려고. 아우. 진짜 싱싱하다. 지금 아까 거기서 딱 갖고 온 거 바로 닦는 거. 그래서 아 직접 닦잖아. 네. 네. 이야 색깔. 오 진짜 맛있겠다. 네. 거북선, 거북선, 거북선. 아 거북선. 거북선 넣을게요. 네, 거북선 네. 들어가요. 나이스. 근데 양장피가 이게 지금 시간 걸리는 거라서. 양장피 만드는 건 기술적인 거라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야 이거 좀 배워야지. 나 이거 보세요. 어. 여러분 놀라워요. 나 깜짝 놀랐어. 저거 있잖아요. 말랑말랑하고. 네. 아 저걸 만드는 거구나. 아 난 그냥 많이 있는 건 줄 알았어. 이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야. 어, 아 식용유입니다. 야 기름을 발라가지고 코팅을 한 다음에 그래야 딱 떨어지는구나. 아 저렇게 전분. 아 뭐야 이거. 전분을 아, 감자 전분. 아 요거를 위에다 이렇게 넣는다. 아, 이건 이제 저거 봐요. 어, 전분을 와. 끓는 물 위에 얹습니다. 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 양장피 우리가 와. 먹을 때 안에 대박이다 이거. 그래서 양장피의 피를 만드는 거예요. 전분이었구나. 몰랐네. 나 해파리인 줄 알았어 이제. 소금 먹었잖아 우리. 왜? 해파리를 이렇게 먹는구나.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겨자 소스 이렇게 버무려. 네, 해파리인 줄 알았어. 저 양장피 여태 해파리인 줄 알았어. 아니 전분까지 몰랐어. 다 놀랬어. 이걸 어, 만든 네. 거야. 네, 우리는 어. 무슨 생물체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까지 해파리인지 한 사람이 너무 많을걸? 나도 해파리인 줄 알았어. 먹을 때도 사실 해파리 맛이 났던 것 같아요 왠지. 아 이렇게 이걸 익히는구나 이렇게. 이거를 싹 네. 아, 익힌 다음에 이제 쏙 담궈버려 아예 여기다. 물 속에? 어? 그럼 떨어져요? 익히면 응고가 되니까 아. 처음부터 담그면 물하고 그냥 섞여버리잖아. 약간 아 약간 어. 응고되면 그 이제 물에 넣어요? 와 넣고. 색깔도 아까 하얀데 쟤는 약간 투명해지죠, 투명해져. 이제 찬물에다가 네. 식히면 돼. 거기서 좀 기다리고, 기다리고. 너무 신기하다. 야, 근데 이게 손이 많이 가겠네. 이걸 계속 해야 되네. 이렇게. 이야, 이야. 야, 와, 양장피 나왔어. 삶은 쉬워. 그래서 이영복 셰프님이에요. 참기름.
참기름이요? 거기 보면 참기름 있어요. 어, 저것도 이제 칼로 써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손으로 살짝 으깨야 또 식감이 더 좋다고 그러죠. 거기다 참기름을 넣는 거예요? 네. 밑간 해주고. 어, 나왔다. 색깔 벌써 나왔어. 벌써 나왔지. 색깔 벌써 나왔어. 와. 아. 와. 요게 이제 같이 이렇게 이렇게 휘저어서 먹는 거잖아요. 일단 거북손부터 천천히 깎게. 그릇 하나만, 그릇 하나만. 우리의 거북손. 야, 3시간이니까 금방 가네. 가는 건 3시간 해야 돼. 이게 손이 많이 가겠어요. 이게 손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힘든 거야. 도영 씨도 요거 못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거북선 한 번도 못 먹었어. 이 오징어의 맛인데 오징어보다 더 쫄깃해요. 아, 거북선은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어. 형도 화려한 도심 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 어때요? 난 여기가 너무 좋아. 어떻게 따라가? 이거를 사람이 만들려면 못 만들어. 어, 어떻게 따라가? 먹었다. 이거를 만들려면 못 만들어. 그만 먹어라. 아, 와, 씨. 그만 먹어라. 아, 와, 씨. 야. 와, 씨. 아니, 와, 시야가 진짜 넓으시네. 역시. 어, 시야가 넓어. 다 잡아내. 손님 드셔야 되는데. 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먹는 거면 괜찮은데. 고객님들 위해서. 다 됐어? 어떤 거요? 거북손? 네, 닦았습니다. 네, 아, 거북손을 이걸 여러 군데 써야 되는데. 양이 좀 모자라요? 좀 아쉽긴 하지만 좀 아껴 써야지. 지금 워낙 식재료가 없으니까 거북손이 제일 귀해요. 네. 그걸 지금 셰프님이 나눠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써야 되기 때문에 양 조절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인데 이건 탄산인데. 아, 빵빵이네. 빵빵이. 해삼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거 한 그릇만 삶은 거냐? 너무 좋아요. 아, 이거를 어디다가 누시려고요? 해삼 요리 따로 하나 볶아야지. 아, 이거예요? 요리가 하나요?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응. 와, 대박이다. 어, 진짜? 네. 누구십니까? 이연복 셰프님이세요. 셰프 연복 네. 복이에요. 자, 한번 삶아봅니다. 삶은 해삼. 그냥 한번 헹궈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특별 찍어 먹을게. 오케이. 대박이야. 그래서 그라데이션 색깔을 싱싱할 때만 나오잖아요. 어, 맛있겠다. 근데. 어, 우리 힘들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녹수 소주 소주. 네. 자, 빨리 이제 먹어. 와, 생해삼. 하나 둘 먹어. 여기 들어온 거죠? 소주 한잔 하고. 아, 좋아요. 오돌오돌. 야, 과자야. 과자. 우와. 아,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와. 아, 이게 계속 음식이 나올 때마다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이 좀 바뀌어요. 아. 섬의 매력이에요, 그게. 가서 먹어도 저 맛이 안 나와. 아삭아삭하고 비빔밥도 하나도 안 나. 훨씬 부드러운데요? 너무 부드러워. 그러게. 어, 쫀쫀쫀하게 너무 맛있다. 아, 미쳤다. 달아. 맛있네. 배 많이 고팠나 봐.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네. 원래 이게 금방 잠그면 되게 딱딱하거든? 네. 신기하네. 근데 진짜 부드럽다. 그냥 딱 2로 잡고서 싹 누르면 어. 어, 들어가. 괜찮겠지? 그리고 비빔맛도 좋네. 형님? 네. 먹다가 고객님이랑 눈이 맞췄는데 괜찮겠지? 어. 아니, 일을 안 하고 밥을 먹냐? 아니, 예, 고객님 배고픈 그 표정. 아, 이제 해삼 모양 봐봐, 이제. 네. 아이고. 야, 무슨 코딱지 맞았네. 봐봐. 야, 야, 야. 이게 어떻게. 야, 아니. 야. 아니, 누가 마법 걸었어? 야, 누가 마법 걸었네? 야, 이만 했었는데? 대박이지. 형, 대박이지. 진짜. 아니, 그렇게 작아. 저 먹을 게 없잖아, 진짜 이제. 진짜 요만해져요, 요만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지? 요만해져.
처음에 넣을 때 요만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돼. 와. 엄지손톱만 해. 애기의 삶 됐어. 한 50마리 잡아야 되겠는데, 이 정도면? 예. 이만했더니 요만해지네. 수영이. 양장피에다 넣어버릴까? 예, 그냥 아예 한 마리, 그냥 아예 통째로. 아, 귀엽긴 귀엽다. 너무 예뻐요. 데코로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냥.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오, 불 올랐어. 볶아야 돼. 볶아야 돼. 볶아야 돼. 볶아야 돼. 볶아야 돼. 돼요. 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 나 이거 국물 소리 너무 좋아. 어. 와, 좋아, 좋아. 아, 맛있겠다. 와. 자, 거북선이에요. 아, 거북선. 아, 맛있겠다. 먹으니까 미쳤네. 와, 살아있네. 와. 그래, 이게 붕붕 소리지. 중식 냄새가. 나죠? 확 나죠? 확 나네. 어, 맛있겠다.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아니, 요리만 보면 그냥 5성으로 바로 가도 될 것 같아. 아, 8성으로 가야 된다. 이제. 8성. 와. 자, 들어갈게요. 아. 와호. 아, 아우, 야, 지금, 아우, 그, 어? 아, 야, 메시보다 더 잘하네. 메인 요리 양장피 탄생입니다. 오! 아, 저 위에 토스 올리는구나. 네, 완전 그냥 예술이다. 식감까지 살리 와, 우와, 야, 와, 토스. 역시 호텔에는 셰프는 필수네요. 자, 그럼 그 호텔을 셰프 때문에 한 가자. 어, 무조건 먹으려고. 이거 너무 기대돼요. 어, 전복. 이게 지금 마라 미역국입니까, 셰프님? 아, 마라 미역국. 마라 미역국. 야, 이거는. 이 향이 너무 좋아. 지금도 좋아. 이야.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야, 마라 미역 신기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라 미역. 와. 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향이. 내가 말하면 그거 완전 맛있겠는데? 우와. 술 한 잔 더 맛있어 보여. 마라탕에 미역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랑 다르겠죠? 마라탕에 미역. 그거랑 좀 달라요. 어. 미역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좀 더 위에요. 진짜 고급 음식 먹게 되네. 대박이죠. 그럼 어느 호텔에서도 먹을 수 없는. 그니까. 우와. 와. 자,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요리 나왔지? 아, 첫번입니다. 아, 너무 멋있다. 우리가 재료가 오늘 너무 못 잡았어요. 물때가 안 잡았어요. 전복 딱새머리 잡아가지고 마랑 미역탕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 전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종 야채하고 우리가 오늘 거북손. 이게 거북손인가요, 이게? 예, 그게 거북손이에요. 그리고 요게 요게 해삼이에요. 해삼. 아, 이것도 잡은 거예요? 요게, 예. 아. 요게 해삼 한 마리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아. 그게 하나가 한 마리. 익히니까, 요렇게 작아졌어요. 쪼그라 들거든요. 진짜로. 한 마리예요. 해삼 한 마리예요. 예. 예. 이만했던 게, 요거 하나 먹어야 해삼 한 마리 먹는 거예요.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 먹으면 한 마리 드시는 거예요. 근데 손님으로서는 그게 기분 좋겠다. 네. 설명해줄 때 우리가 방금 잡은 거, 방문 잡은 거. 그렇지, 잡은 거. 그렇지. 물 속에 있었던 싱싱하잖아. 거. 싱싱하잖아. 또 요리한 셰프님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주시는 거예요. 야! 대영 씨가 없었으면 문 닫았어야 돼. 맞아. 아우, 야, 지금. 부족한 우리 식재료로 최대한 또 뽑아내 주신 우리 셰프님. 너무 맛있겠다. 기대돼, 기대돼.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추울 텐데 뜨끈하게 한번. 마라 전복 미역국. 이게 최초죠, 최초. 아, 처음이죠. 저희 호텔에서만 있는 시그니처 메뉴예요. 마라 미역국. 시그니처 메뉴예요. 오, 향부터. 와. 아, 나도 와라고 하고 싶어. 와. 와. 아, 이게 진짜 너무, 와. 아, 이게 진짜 너무 영광이다. 야, 진짜. 와. 다르긴 다르네. 달려가고 싶어. 순간. 모든 감각이 널 찾아. 영광.
셰프님이 이거 즉석에서 만드신 아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전복 마라미였고 그리고 직접 우리 메인 셰프님이 겨자 소스를 올려줍니다. 요거까지도 퍼포먼스예요. 자 이걸 드시기 전에 양념피는 겉에는 간이 안 돼 있어요. 그 대신 속이 좀 짭짤하게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 섞으신 다음에 드셔야 돼요. 잘 섞어서 편하게 즐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빠질 줄 알았는데 쪄서 먹겠네. 너무 맛있다. 이현복 셰프님이 해준 음식을 먹어보시면 돼요. 맛있어. 맛있어. 무슨 맛이에요? 행복도 어때요?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차원이 다른 완벽한 맛.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I wanna taste it! 아니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정도시면 본진에서는 얼마만큼이신가요? 진짜 진짜로 아니, 마라 미역국은 이거 집에서 해봐야 되겠다. 네. 아, 마라 미역국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이게 호텔이 몇 성급이라 하셔야 돼? 음식이 진짜 5성급. 아, 이 음식에 딱 경치까지 좋으니까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 입 먹고 한 번 보고. 아, 행복이죠. 이게 행복이죠, 여러분. 아,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너무 맛있다고.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한데 아까 국물 먹고 난리가 났어. 야, 이거 우리 오늘 첫 영업하고 별 한 개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확실히 이게 또 코스로 나가니까 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짜장면 갈까? 네, 가셔도 됩니다. 지금 좀. 거북선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자, 과연 이게 짜장이 어떻게 탄생이 될지. 진짜 순식간이네요. 이것저것 섞어야지. 그러니까. 못 잡은 고기의 헛헛함을 요리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힘! 아, 진짜 이거 침 흘릴 수밖에 없어, 이거. 거북선까지. 물로 한번 씻어. 네. 거북선 짜장면. 그런 풍미가, 와. 아, 맛있겠다. 나 거북선을 먹어본 적 없네. 궁금하죠, 맛이. 물이 끓어야 되는데. 물 끓는다. 끓는다. 아, 불 올라옵니다. 자, 면 들어갑니다. 생면. 아, 좋았어. 아, 이 면은 끓이면 끝이야. 아, 미치겠다. 다 먹고 싶어, 지금. 아, 짜장 들어가, 짜장 들어가. Oh my gosh, that looks so good. 와, 불 들어간 거 봐봐. 와, 셰프님 불이 불 좋다. 지금입니다. 야, 이거다, 이거다. 와, 짜장 나온다, 나온다. 와, 이거는 불맛 짜장이야, 불맛 짜장.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불자. 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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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 으짜, 불자. 무슨 일이야? 내가 짜는 건데. 와, 여기서 바람 때문에 짜는 게 엄청나. 짜장에 대해 돌풍 집어. 바닥까지 들어가? 톳. 아, 톳 들어간다. 야, 해물짜장, 해물짜장. 톳짜장. 톳짜장. 방금 전에 잡은 톳. 우리가 잡은 거 다 들어갑니다. 짜장인 것 같다. 이제 그냥 정리하고 짜장인 것 같아. 만약에 저것만 먹을 수 있다, 들어가죠? 짜장. 너 저것만 먹는다, 들어갑니다. 짜장 맛 한번 제가 체크해. 아, 한번 체크해야 돼. 간을 좀 봐야 돼요, 서로. 맛있을 것 같아. 어, 뭔 맛이야. 미쳤다. 어, 콧구멍 터졌어. 내가 먹은 짜장 중에 최고. 베스트. 면도 안 먹는데. 소스만. 네, 소스만. 야, 그만 먹고 임마. 아니야. 내가. 야, 그만 먹고 임마. 아니야. 간 보러 가 있어. 간 봐야 돼. 간 봐. 아니야. 왜 그래? 간 보는 거야. 자, 와, 야, 대박이야. 어? 됐어. 대박입니다. 예. 저희 회장님, 요거 간 한번 봐. 아니, 나 봐봐. 아니, 간 한번 봐야 된다고. 딱 이제 요거 이제 1. 오케이. 야. 이거야. 북경이야. 이거 웃기죠. 북경이야 이번에. 안서님이 되게 미식가거든요. 바로 그냥 인정. 너무 맛있어. 와. 면. 꺼져서 찬물이야, 찬물. 찬물 여기 있어요. 찬물. 와. 하우츠. 또 딱 이제 요거 이제 1인분. 오케이. 인정. 미쳤다. 아, 짜장면이다. 저 오이 들어간 거 오랜만이죠. 네. 짜장면 위에. 좋아하는데.
미쳤다. 아, 짜장면이다. 진짜 미쳤다. 네, 짜장면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오늘 짜장면. 와, 이게 계속 들어가. 순삭되네. 계속 안 무질라면 다행이네. 양장피를 일단 싹 비웠어요, 저분들이. 가자, 가자. 가도! 가도! 셰프님 가십니다! 아, 너무 맛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짜장면 갖고 짜장면. 우와. 이게 톳 조금 집어넣고요. 거북선 조금 남은 거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 맛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네. 돼지고기 없이 한 짜장이에요? 그쵸. 와. 저 이름은 거북선. 아, 거북선 톳짜장. 톳짜장. 거북선 톳짜장. 아. 와! 일락성 굿! 일락성 굿! 잘 먹겠습니다. 와. 면은 어떻게 한 거지? 아니, 돼지고기 안 넣어줬잖아. 근데 이런 냄새 난다. 아, 그러네? 고기가 없구나. 네, 돼지고기 없이 거북손이 들어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요. 아, 제발. 저 짜장은 무인도 호텔에 와야 돼요. 식당에 파는 짜장이 아니에요. 없어요, 거북선 짜장은. 아, 진짜 맛있다. 어, 무슨 맛이에요? 짜장면 식감은 참 다른 국수들이 못 따라가. 미간, 미간, 진실의 미간. 말을 안 해, 다. Say something! Yes. 너무 맛있을 때 말 안 나오잖아요. 너무 간단해서. 아, 오, 제대로, 그렇지. 한 번에. 와! 웃음만 나오는 맛이 됐어. 웃음만 나오는 맛. 너무 맛있네. 웃음만 나오는 맛. 아, 진짜 중식의 대가가 많네. 너무 맛있게 드신다. 아, 내가 더 뿌듯하다. 이렇게 맛있게 드죠. 거북선 하나 또. 오, 잘 먹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신청하면 오실 수 있어요.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오, 셰프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얻어졌다. 회가 다 지고서야 드시네요. 야, 이제 바다를 처음 보네. 하루 종일 일하고. 아, 일 밖에 몰랐어. 아, 일하고 저렇게 모여서 먹는 거 진짜. 떠듬떠듬 내 말도 천재 같고 멋있어. 꽂히지 않을 것 같아. 와, 나라. 아, 맛있겠다, 진짜. 야.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다. 나도. 아, 무서운 맛이다. 아, 이게 호텔 경영의 식자재. 아, 오늘 식자재만 좀. 내일은 또 뭐 잡히겠죠.